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정자동 있죠? 어? 아니 백현동부터 얘기할까? 어? 그거 다 아시죠? 저도 그 잘 아는 동네입니다. 여기 근무해서. 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대체 시민들 사는 아파트에 50m 옹벽을 쳐 올린 데가 대한민국의 산림청장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자, 이게 행정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그리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저 민주당은 또 뭡니까? 미디어 오늘. 제가 성남시청에 근무할 때만 해도 판교는 개발이 잘 안 된 곳이었습니다. 거의 하남시의 한 95%가 개발 제한 구역이었고요. 판교 개발 제한 구역이었고 경기도 광주군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집을 짓거나 뭐 이러면 다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뭐 벌금도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도시개발한다고 해놓고 3억 5천만 원 넣은 사람이 8,500억을 받아가게 하는 거, 저는 이거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정부도 이런 거 비슷한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광역시든 광역시 산하 자치시든 간에 이런 거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과감하게 해놓고 이게 뭐 5천억을 환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도시개발에서 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거를 환수했다고 얘기합니까? 어?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3억 5천만 원 넣고 8,500억 찾아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정자동 있죠? 어? 아니 백현동부터 얘기할까? 어? 그거 다 아시죠? 저도 그 잘 아는 동네입니다. 여기 근무해서. 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대체 시민들 사는 아파트에 50m 옹벽을 쳐 올린 데가 대한민국의 산림청장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자, 이게 행정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성남FC 축구단 좋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왜 성남시의 용도변경 현안 있는 기업들한테 3년 동안 165억 5천만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후원금으로. 그리고 성남시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 165억 어디다 썼는지 용처를 대라 하니까 못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축구팀에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 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성과급을 10%에서 20%씩, 그러니까 16억 5천만 원에서 33억까지 성과급을 주게 돼 있는데 이 성과급을 결정하는 사람이 구단주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한 데예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보다 못해서 이 성과급 도대체 누가 받아갔냐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받아갔겠습니까?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왜 공개 못합니까? 165억 5천만 원 어디다 썼는지, 성과급 누가 받아갔는지 그거 왜 공개 못하는 겁니까? 용도 변경 한 번씩 해주면은 백현동 옹벽 50m 쳐놓은 그 아파트도 그 시행업자가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그 시장 선대 본부장하고 법률사무소 사무장 했던 사람이 그 시행업체에 영입되자마자 4단계 용도 변경된 거. 어?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가 4단계 용도 변경돼가지고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가 12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 처음에 임대 아파트 지어서 저소득층 청년들 주거 보장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임대는 10%만 줘라 해서 재승인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행정이고 이게 지방정치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그리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저 민주당은 또 뭡니까?